In a time like this, 그리고 regular basis 이걸 가지고요 저희가 문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In a time like this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맨 앞부분에 야, 이런 시기에는 하면서 뭔가 문장을 새롭게 그냥 주어, 동사, 목적 아니면은 주어, 비동사 또 형태로 그냥 쭉 이어붙이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In a time like this 나, 자, 항상 I always sleep 이것도 될 거고요. 이런 시기에는 뭐 In a time like this 나는 열심히 공부해 I study hard 이런 시기에는 나는 슬퍼 In a time like this I am sad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저와 함께 열심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In a time like this', 돈을 아끼는 건 중요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어는 'saving money', 돈을 아끼는 것, 'saving money' is important. 'In a time like this', 이런 시기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중해. 'Good workers are precious', 주어는 'good workers', 일 잘하는 인력들, 'precious', 소중하다, 'are', 비동사일 수 있는 거죠. 'In a time like this', 아까 했던 거죠? 나 항상 공부해. I always study. 바로 동작형으로 가죠. In a time like this. 나 공부해 케빈과 함께. I study with Kevin.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새로운 문장들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on a regular basis는 여러분 좀 힌트를 드릴게요. 뭔가를 자주 한다. 뭔가를 주기적으로 한다. 뭔가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regular basis 앞부분에다가 진행형 동사를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끝자락에다가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좋은 패키지가 됩니다. 자, on a regular basis를 중간에 두고요.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먹는 것은 위험해. 자,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앞에는 먹는 것은 먹는 중이다. eating. Eating on a regular basis is dangerous. 자, 여기서 이것은 주어는 뭐죠? Eating on a regular basis가 주어가 됩니다. 한 다음에 바로 비동사 넣으시면서 is dangerous.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wonderful해. 그러면 exercising on a regular basis is wonderful. 정기적으로 쉬는 것은, 노는 것은 좋아. Playing 아니면 resting on regular basis is nice.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더 불려볼까요? 정기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도움이 돼. 나에게. 어떻게 될까요? Studying English. 그쵸, 불려갑니다. On a regular basis is helpful. To me, 자, to me, 나에게 하니까 이렇게 to를 활용해가지고 더 문장을 확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regular basis 때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맨 앞에 따라오는, regular basis 앞에 따라오는 뭔가 동작은 자주 하는 동작, 즉 정기적으로 하는 동작은 항상 ing를 동사에다가 붙여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는 그냥 바로 비동사 형태 포맷으로 그대로 끌어가시면서 여러 형용사들을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문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하는 좋은 현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부사가 되기도 하지만요. 현용사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highly, highly, 강하게, 매우 높게. 자, 여러분 highly recommended, 강하게 권장되다, 강하게 뭔가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여러 표현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현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Highly paid. Highly paid. Paid, 돈을 받다죠. 즉, 높은 샐러리를 받는 사람들한테 highly paid.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Sam is highly paid. 간단하죠. Sam은 높은 급여를 받아. 아니면
Kevin is highly paid.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다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인식을 받다 recognized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럴 때에는 이것도 되죠. Kevin is highly recognized. 여러분, 또 다른 단어 있습니다. Amusing. 매우 흥미롭고 즐겁다. 신기하다. Kevin is highly amusing. That is highly amusing.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또 표현 하나 더 있습니다. Highly interesting. That is highly interesting. 아니면은 I am highly interested. 여러분, 이런 식으로 highly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어떤 그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은 그 목적에다가 달아주시면서 얼마든지 여러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Highly important.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오늘도 배워보셨습니다. 자, 두 문장을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네 문장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점, 주어가 길게 느껴지면 분명히 그 주어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어 때문에 여러분들, 길게 나오는 주어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멘붕 오실 필요 없다라는 점, 차근차근 다시 들어보시면 분명히 금방 빨리 독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 자주 씻으시고요. Regular basis. 케빈과 학습도 on a regular basis 하시기를 바랍니다. It's highly recommended. I'll see you tomorrow.